네, 이번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계획으로 지금 철강 업체들도 떨고 있다. 두 번째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철강 업체들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철강 업종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철강을 생산하는 비용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뭐 수출 거의 네. 원재료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철강은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경쟁력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뭐 원가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런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해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한국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전기요금 체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 산업용 지금 이병희 기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한참 싸다고 제가 네.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산업용까지 가격이 낮으면 아무래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1메가와트시당 그 요금이 약 한 95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95달러요? 예. 네. 그런데 OECD 평균 산업용 전기 요금을 보면 이게 약 115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OECD 평균보다 20달러나 낮은 건데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저 그래픽을 보시면 OECD 평균은 저희가 95달러니까 20달러가 높은 거고. 네. 아유, 선진국들을 보면 더 심한데요? 예,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 약 187달러, 독일이 185달러 수준이었고요. 네.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146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네, 뭐 영국과 독일은 거의 100달러 가까이 높네요. 그렇죠.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 뭐 아무래도 이런 국가들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일 텐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지적하면서 네. 처음으로 상계관세를 매기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 이제 지적을 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라와 나라마다 기업이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상계관세라는 건 이 관세에 추가로 더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관세 이외에 들어가는 네. 관세를 말하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우리 정부 입장은 뭐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정부가 동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가지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된 게 사실이다. 네. 그리고 이 기준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산업용 전기 요금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이미 앞질렀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과도하게 산업용 전기 가격을 내린 것은 아니다. 네.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요금과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